갈치조림 먹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왔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이 때문에 이거 먹으러 왔거든요. 와, 뷰가 너무 좋아요. 제이야, 오늘 이거 갈치조림 먹고 저녁에 그 오마카세 네가 먹고 싶었던 거 그거 먹으러 갈 거야. 우리는 제주도의 관광이 아니라 맛집 탐방하러 오는 거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요거 뭐야? 세발나물 갈치 섞여서 가는 데마다 드네. 맛있겠다. 전이야? 어. 새우게장. 와, 고등어 구이. 와, 대박. 전복구이야, 전복구이. 지난번에 이건 없었는데. 매운탕이다, 그지? 갈치구이. 와, 대박.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정신력. 와, 먹을 게 너무 많다, 이거. 와. 시작해서 자기 먼저 먹는 거 배신자. 야, 제이 맛있게 먹어 얼른. 네. 따뜻할 때 구이 먼저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어우. 이거는 껍질만 있는 거지? 전복구이. 맛있다. 와, 오늘 전복 스파 먹겠다. 너무 떠들었어. 나는 제이랑 세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맛있어. 내가 행복해.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는 거 자식들 먹여서? 아빠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서 있는 것 같거든. 정답이야? 세야, 이거 딱 새우장이야. 하나 먹어봐. 세이도 하나 먹어야지. 엄마 먹어. 이제 많이 먹어. 아, 배고팠어. 이거 맛있어요? 배고팠다고. 제이야, 제이야, 이거 봐. 이거. 제이, 엄마 먹어. 제이야. 맛이 없으니까 좋지. 안 줘? 대박. 전복에다가 갈치 좀 보세요.
봐. 밥 빼. 좋아. 맛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봐. 살 엄청 잘 발랐어. 여기다가 딱 올려서 이거지,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흔해져. 살 되게. 가시 진짜 잘 발랐어. 아, 우리 오마카세 먹으러 서문 시장으로 가요. 이제 가볼게요. 금방 가요. 서문 시장의 서문 수산, 제주 서문 수산 맛집 완전 맛있는데. 두 번째 방문이네요. 저번에 왔을 때 제이가 못 먹어서 이번에 또 왔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씩씩해 보인다 진짜. 제이 오늘 원풀이 하는 날 엄청 먹어보고 싶어 했잖아. 와, 이건 초밥 해 먹으라고. 밥 이렇게. 거기에서 운전하신 먹기 전에 미리 마시고요. 회는 지금 특방어 10kg짜리 뱃살하고 닭살 2개, 등살을 숯불에 구웠고요. 아침에 올라온 고등어를 숯불에 구웠습니다. 네, 즐거워야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라고? 더덕? 더덕이요? 와, 향 되게 진하다. 어? 와, 방어 진짜 죽인다. 오늘 새우야? 새우랑 멍게? 아니야, 새우랑 송게알 새우. 이게 송게알이라는 거지? 송게알에다가 이게 뭐야? 이거 해초인데 이거 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와, 바다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맛있겠다. 이게 병어? 이거를 어디다 먹어? 병어예요. 진짜 신선하다. 나는 모르는 거. 이게 뱃살이라며. 방어 뱃살. 소생강으로 이렇게 발라. 이 광어? 쫀득쫀득해. 제이야, 행복해. 너무 맛있지? 와, 광어가 진짜 철이긴 철이다. 광어 보내준다, 진짜. 광어요, 광어. 엄청
완전 쌍 따봉이다. 갑오징어 쓰시래요. 한 입씩밖에 안 나오니까. 와 진짜 갑오징어 금방 잡은 갈맛. 고등어 초밥으로 해서 딱 고등어에 불향을 입혀갖고 향이 폭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 뭐라고 세게 이거? 지 뱃살 고기 한 개야. 이거 한 입에 삼촌 먹었어. 태희야 그거 들었냐? 뭐? 이거? 구말죽이래요. 구말죽에 전복장 소라를 갈아서 무임에 좋다는 거 같아. 어우 맛있다. 아니야 고마는 소라랑 갈아. 전복장을 하나 먹어볼까. 어? 똑 떨어지네? 미리 훈질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전복 많이 먹고 와. 전복 많이 먹는다. 아 이거 나 와 진짜 끝내준다. 김태 아버지 셋입니다. 제가 세이가 말하던 김태 뭐야 이거 금태 초밥 나왔네. 아 홍세이가 엄청 기다리죠. 금태 초밥이래요. 어 기름지지. 원래 되게 기름지지. 야 오래 씹을 수가 없어. 그냥 꿀떡꿀떡 먹어. 누가 먹어? 아유 아니야. 제일 큰 거 하나 먹을게. 꽃게 우동 볶음이에요. 너 이 정도 되게 잘 먹잖아. 주먹 두 개야. 냄새만 넣으면 되게. 야 냄새 맡아 봐. 왜냐면 냄새 한번 맡아 봐. 그걸로 그 나한테 지금 면 달래는 거야? 각자 먹어. 진짜 대박이지. 게 맛이 너무 고소하고. 아, 진짜 최고다 최고. 로우가 먹을 때 좀 많이 주네. 별로. 다음 이거 면 먹을래? 이거 게의 내장을 꺼내가지고 먹은 거야 이거. 엄청 먹어요. 저희가 이렇게 딱지를 한 번 먹었지. 맞아. 난 솔직히 요즘도 먹겠어. 아직 나와. 아무리 맛있어도 욕은 하지 말자. 더럽게 맛있다가 뭐야. 겁나게 맛있어. 응? 겁나 벌써 맛있어. 설명이 맛있어. 아. 드세요. 네. 최입니다. 이 대양파 가지셔야 드세요. 양송이. 이 대양파 가지셔야 드세요. 그때도 이거 나왔어. 통새우로 만든 뭐라고? 통새우를 갈아 만든. 통새우를 갈아 만든 계란 초밥. 와 맛있겠다. 드세요. 아니 그 현철이 나왔잖아. 나는 25살 때 그거 내가 나는 중간에 제가
이것도 맛있지. 저게 생강이 들어있다. 그래? 좀은 생강 없었는데. 삼치 구이랍니다. 너 뭐 먹을 것 같아? 너무 배불러. 엄마가 있잖아. 야, 이제 나 한 지역식을 가져가.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향이 되게 삼체 만나볼 거야, 진짜. 안 돼, 이따 먹어야겠다. 맛있어서. 더 좋아해. 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볶음밥. 뭐지? 소라 볶음밥이랍니다. 와, 진짜. 내 이거 기다렸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어머, 갈래도 들어있네, 갈래? 세상에. 이렇게. 안 맛있는 거 없어, 진짜. 최고예요. 자, 치킨입니다. 들어 잡으세요. 네. 이게 뭐야? 지리탕. 마지막에 입가심하기 위해 지리탕을 주시네. 어? 우럭탕 맛이 나는데? 아, 진짜 시원해. 우럭탕. 아, 시원하다. 야, 이 국물로 틈새 시장이 꽉 채워졌어, 뱃속에. 여기까지 쳤어, 여기까지. 진짜. 엄마도 여기 서문 시장 안에 서문 시설이라는 데거든요. 지금 두 번째 와보는데 정말 후회 안 할 그런 맛집이에요, 맛집. 최고예요, 최고. 제주도 오시면 꼭 들려보시길 바래요. 서문 시설. 한 달 전이에요. 아, 맞아. 한 달 전에 예약하셔야 돼요. 예약하기 되게 힘든 데거든요. 근데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제주도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오늘 좀 맛있게 국기를 먹었어요. 국기를. 지금 배가 터지겠어요. 와.